이제 몰래카메라가 아닌 불법 촬영이란 용어를 사용해주세요. 디지털 성범죄 불법 촬영 근절 캠페인을 펼치는 서울 종로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이곳은 서울 도심 중심에 위치한 서울 종로경찰서. 오늘 시민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활동을 위해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요. 네, 오늘 어떤 일정이 있으신가요? 오늘 불법 촬영 근절 캠페인 및 합동 점검이 있습니다. 캠페인을 위해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광화문 광장으로 나가는 경찰들. 이곳에는 이미 오늘 불법 촬영 근절 캠페인을 함께할 서부경찰서, 캐논코리아, 서울시청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안심보안관이 모여 있었는데요. 몰래카메라가 이제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서 불법 촬영이라는 용어로 변경되었습니다. 이것을 알리고자 유관기관과 지역사회가 협업을 하여서 공동체 협력 치안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캠페인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모바일 시대를 맞아 카메라 보급이 확대되고 소형화되어 몰래카메라로 인한 여성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이에 가벼운 느낌의 몰래카메라라는 용어 대신 범죄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불법 촬영으로 용어를 변경했습니다. 일일 평균 7만 명 이상의 유동인구가 있는 광화문 광장에서 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함께한 릴레이 임증. 불법 촬영의 심각성과 함께 적극적인 신고 방법, 유의할 점 등을 시민들에게 알려주고 캐논코리아의 올바른 사진 문화를 만들기 위한 굿셔터 캠페인 인증샷을 찍는데요. 최근 카메라 보급률이 올라가고 스마트폰 사용자가 많아지면서 사실상 모두가 카메라 사용자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불법 촬영과 같은 사회 문제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굿셔터 캠페인이랑 캐논과 함께하는 올바른 사진 문화 정착 캠페인으로서 찍기 전에 남을 한번 생각하고 주변을 살펴보자는 취지의 올바른 사진 문화 정착 캠페인입니다. 이 인증샷은 캐논코리아, 서울시청 등 SNS 계정에 올려 전국의 국민들에게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예정입니다. 불법 카메라고 하니까 이건 확실히 불법으로 정말 이건 해서는 안 되는 여성들이 화장실 들어갈 때도 좀 불안하고 뭐 어디 목욕탕을 가도 불안하고 그런 면이 있는데 이거를 불법 카메라로 바꾸니까 확실히 저희가 이런 해서는 안 되는 정말 불법인 것이 확실히 머리에 들어오네요. 그 의원이 훨씬 좋은데요. 특히 광화문은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들도 많이 찾는 지역인데요. 그런 만큼 종로경찰서는 불법 촬영 범죄의 심각성을 국민들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에게까지 널리 알리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불법 카메라로 찍은 사진 한 장을 인터넷에 올리는 순간 걷잡을 수 없이 퍼지게 되고 또한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문신으로 남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에게도 가해자,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인증샷 캠페인 후 여성안심보안관과 함께 광화문역, 경복궁 등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을 위한 카메라 설치 여부도 점검했는데요. 화장실에서 찍는 약간 위치는 여성들의 하반신 밑을 많이 찍기 위해서 설치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 경우에 대비해서 좀 배꼽 밑에 정도를 설치된 거를 유심히 보고 있어요. 여성 화장실, 특히 공중 화장실에서 여성 화장실 그 광고물이나 그리고 휴지통, 그리고 환풍기 팬 안 보이는 곳에 불법 카메라가 많이 유장형으로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좌우 살펴보았을 때 반짝이는 물체를 발견하셨으면 즉시 112나 스마트 국민 제보 앱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불법 촬영 범죄의 경각심을 높이고자 처벌 조항이 담긴 스티커도 화장실 곳곳에 부착했습니다. 몰래카메라에서 불법 촬영으로 용어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중대한 범죄를 인식시켜줌으로써 이제 경찰은 지역사회와 유관기관의 협업을 통해서 앞으로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앞으로도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과 함께 불법 촬영 근절 관련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인데요.
불법 촬영은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불법 촬영이 이 사회에서 근절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